그죠, 박소담 씨,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네. 저 같은 그 동기 우리 저기 김고은 양부터 해서 네. 그 얘기 많이 나오죠. 어, 가수 B. 네. 샤이니 키? 그 닮은 꼴. 아하, 뭐 네. 많더라고 그냥? 보니까. 그거 이제 어, 검색 좀 해봐봐요. 그렇죠. 박소담 닮은 꼴. 송지팝. 어. 아, 송지팝이라고 해서 뜨나요? 이거 누름 아 이거 이렇게 아 집합했어요? 예. 어. 김고은 아 김고은 씨가 다른 분 저도 저렇게 비교해 놓은 사진 처음 봤어요. 우리 동윤이랑도 좀 비슷해. 아니에요. 아니에요. 동윤이 눈이 크잖아. 아니 동윤이는 작아. 쌍꺼풀 있잖아. 없어. 동윤이는 동글동글하지. 아 내 아들이야. 그 김고은 씨하고는 친구예요? 프렌드? 동기예요. 아, 네. 아, 동기 중에서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? 유영 언니랑은 그래도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간신해서 네, 아, 그래서 이번에도 시상 이유영 씨 네. 간신 못 봤죠? 마지막에 봐. 손이 엄청 좋아할 영화예요. 아니, 숱하게 다른 영화 다 한 번씩 간신만 보셨네요? 김고은 양하고는 계속 비교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웹커플에 네. 느낌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느낌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김고은 씨와 소다미를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건 빅뱅의 탑과 그 누구죠? 모르죠, 모르죠. 우린 모르죠. 하지우치문에 예를 들어 누구? 빅뱅의 탑과 누구 얘기할까요? 모르죠. 네. 아 여기 편집 좀 잡아주시고요. 네. 빅뱅의 탑과 김우빈이 닮았다고 얘기한 거 비슷한 거 같아요. 네? 뭐야. 아,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. 예, 포인트가 있어요. 다른 포인트가 이제 다르죠. 그렇죠. 또 완전 다른 매력이잖아요. 전혀 비슷한 느낌 안 들잖아요. 우리 저 박소담하고 사실은 이제 뭐 김고은이 닮았다고 하는 것은 윤종신과 정우석이 닮았다고 하는 거랑 뭐 네? 아니 그 정도가 아니죠. 윤종신이 더 닮았다고 하는 거.